계속 더워지고 있는 여름, 지구의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부터 7월과 8월의 평균 온도인데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2011년과 비교해보면 3도나 상승했네요. 이렇게 계속 온도가 오르는 이유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이산화탄소, 프레온, 메탄,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온난화 말고도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의 지금 온도는 약 1500만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보다 더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여름이 더운 이유는 우리나라가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온도가 더 올라간 태양이 우리나라에 빛을 쏜다면 어우 끔찍합니다. 그런데 왜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일까요? 태양은 눈의 모양이 보이기에 고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양 안에 수소는 고온, 고압과 만나면 헬륨이 됩니다. 그러면서 열을 발생하죠. 수소 원자들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핵은 점점 작아집니다. 핵이 작아지면 압력이 증가하고 수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는 것이죠. 작아진 공간 안에는 여전히 많은 수소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여름은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뜨거워진 태양은 결국 적색 거성이 되고 사람은 물론 그 어떤 생물이나 물건도 지구엔 존재하지 못합니다. 적색 거성이 되면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아마 지구도 태양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약 50억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태양은 조금씩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모든 빙하가 사라집니다. 생태계는 물론 국가의 존재도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의 체온은 41도가 넘으면 체온 조절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합니다. 2003년 유럽의 여름은 평균 기온보다 2.3도 높았는데 그 당시 2만 2천명에서 3만 5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와 밝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에선 생명체를 찾는 것이 힘든 것이죠. 우리의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조금씩 앞당겨질 것입니다.